네. 평소에 머리에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 전해수 살균 소독수, 나우 크린으로 한번 뿌려서 가려움증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에 비듬 딱히 없고 가렵다 하셔서 다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이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조금 좀 지금 보니 좀 빨갛한 게 지금은 보인다. 빨갛한 게 있네. 그쪽이. 오, 효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뿌려서 효과 볼 수도 있겠는데? 엄마 저기 뭐야, 가렵다 그렵다 하더니 두피가 좀 빨긋한 게 있어.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치? 보이니? 그치? 이런 거 빨간 거 보이지? 안 보여? 이거 빨갛잖아. 아니, 어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펴볼 때, 지금은 좀. 샤워기를 되게 잘하는 거야. 이봐, 여기도. 보이니? 뭔가 좀 빨간 것 지금 같긴 해. 빨갛다지, 그치? 이거 할머니가 맨날 가렵다고 막 가렵증을 호소하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지. 이유가 없을 리가 없어. 이가 있죠? 이는 없고요. 빨긋빨긋해. 어제는 불을 안 켜고 엄마는 내가 그냥 그래 불안 켜고 해줬구나, 그쵸? 안 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머리만 긁어준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빨긋빨긋한 데가 있어. 왜 가려운 피부도 가려운데 빨간 뭐 발진이 나서 빨간 것처럼. 여기도 빨갛다는 거 있지? 이유가 없지가 않아. 다 가려울만 하니까 가려웠던 거네. 그냥 가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 하긴 많아. 이제 보이지? 요새 걔는 불안 켰지. 불을 안 켰구나. 그리고 두피, 머리가 하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지금 자세히 보고 불 켜서 보니까 빨간 게 있어. 발진이 나서. 여기서 다 쓰겠는데. 어? 머리 다 쓰겠는데. 아니 저기 또 보충하면 되지. 여기는 땜통도 하나 있어. 빈곤. 그만두면 뭐 크더라. 그래? 언제 우리 머리가 너무 못 빠졌대? 그거는 옛날에 뭐 상처지? 옛날에 클때 그랬나 봐. 머리 구멍 한번 나셨었나 봐요. 애기였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은 쪽에다가 나우크린 소독수 한번 뿌려서 가려움증이 완화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가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진짜 빨긋빨긋한 게 있었어. 피부도 빨갛게 발진이 나거나 이렇게 뭐가 나서 가려웠던 것처럼 두피도 피부니까 그런 게 있네요. 특히 특급이지. 그쵸.
가려움증이 완화됐으면 좋겠네요. 응, 됐습니다. 됐어? 응. 됐어. 뿌리기만 해도 시원한 것 같아.